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고요. 아, 우리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셨는지 참 이제 또 알았네요. 가상화폐 지금 뭐 한 4-5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막 떨어지기 시작한 게 3-4일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일주일 됐죠. 일주일 정도 됐나요? 네, 그 정도부터 지금 이게 다시 꺾이고 이제 한 3년의 긴 대조정이 가는 건가, 아니면 잠깐 조정 받았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 이 코인 이야기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떻게 괜찮으시겠죠? 아유, 이게 시작부터 분위기를 이렇게 코인의 전망을 하라는 듯이 말씀을 하셔서 아니, 전망이 아니에요. 전망. 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미리 예고를 했어요. 전망은 안 합니다, 우리는. 다만 네, 그 취재 후기. 네. 지금 상태가 어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최근에 많이 내려갔죠. 그 주변에도 지금 시무룩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놀이터에서 네.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데 그 아이 친구 어머니가 약간 우울한 표정을 짓고 계시길래 뭐냐 그랬더니 이제 코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야, 이게 참 코인이 많이 보편화됐구나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한 8천만 원 가던 게 한 5천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여기만 하더라도 야 이제 버블이 꺼지나 보다 했더니 한 또 6천만 원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5,935만 원. 지금 한 6천 정도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미리 써놓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코인판에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아, 살 걸 그랬다라고 생각할 때 살 걸 그랬다라고 생각할 때 살 걸 그랬다라고 생각할 때 무한 반복이 그랬다 그랬 때 팔 걸 그랬다 그럴 때 팔 걸 그랬다 뭐 이런 건데 사실 몇 가지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일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말을 좀 세게 했는데요. 그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뭐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람까지 정부에서 보호할 수 없다 그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본이득세를 4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비트코인도 포함이 된다. 뭐 그때 80%까지 매긴다는 루머가 돌았었어요. 아, 코인에서 먹은 거를? 네, 그래서 그런 이슈도 좀 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했던 곳이 뭐 청산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돌았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정치권으로 넘어가서 약간의 세대론처럼 비춰지는 게 좀 있었어요. 이게 네.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크게 진 다음에 뭐 20대 남성들이 여당에서 크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정부 여당에서 좀 이 세대에 대한 20대 남성에 대한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금융당국이 수장이 뭐 2030에 약간 불편한 얘기를 하니까 네.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저 여당 중진이죠. 노웅래 의원도 자기 페이스북에 은성수 금융위원장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써버렸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훈계하냐, 뭐 니나 잘해라, 네. 뭐 이런 식의 네. 비난과 조롱 그리고 이제 청원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은성수 위원장 했던 얘기는 우리나라에 지금 한 200여 개의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가 있는데 네. 여기에 등록된 곳이 하나도 없으니까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모두 폐쇄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여기에 뭐 91년생 전용기 의원은 뭐 꼰대식 발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네. 저 이거 이 얘기는 좀 앞서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네, 네. 이게 이 청년들이 주식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던 작년에 주식시장 올해 코인 시장에 뛰어드는 게 뭐 평범하게 일자리를 구하고 월급 모아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전용기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뭐 엠포세대에게 유일한 시장이 뭐 이런 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 들려요. 그래요? 이게 주식이라든지 코인에 뛰어들었던 거는 2030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4000, 60도 다 올라갔었고 그들이 뭐 세상이 팍팍해서 이런 거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투자 시장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세상이 팍팍해 가지고 무슨 반동으로서 이런 걸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만약에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빠지고 나면은 아 뭐 세상에서 뭐 내 세상이 팍팍해서 여기에 뛰어들었는데 이걸 빠졌다고 하면 세상은 나에게 뭘 남겨주냐 굉장히 비관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주는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뭐 2030이 뭐 이렇게 세상이 살기가 팍팍하고 뭐 그래서 이 시장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2030에게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일종의 그 허황된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뭐, 괜찮아. 너네가 힘드니까 이거 하는 거니까 괜찮아. 뭐, 이라고 얘기하지만, 투자 손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절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오히려 그런 2030을 위로하는 프레임을 취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논리, 뭐 일자리가 없고 부동산이 잘 안 되고 그럼 그쪽 정책을 해결하는 게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면서 그들을 위한다면서 하면서 이렇게 좀 그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모든 상황들이. 근데 이게 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되게 묘하게 겹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는 코인 시장의 성장과 가입자가 늘어나는 타이밍하고 정책이 흘러오고 있는 타이밍이 묘하게 얽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요즘에 왜 이게 크게 이슈가 되는지를 분리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코인 시장이 상승되는 부분하고 정부가 정책을 피는 거에 어떤 스케줄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겹치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아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아니면 예전에? 지금도.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뭐 싫어한다, 뭐 탄압한다, 이렇게 보실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전에 뭐 2년 전인가 한 2년 반 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뭐 그런 발언도 있고 그런 인상은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부의 편에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부가 어떤 스탠스로 정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올해만 하더라도 코인의 누적 가입자가 270여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코인하는 사람들이 예, 예. 신규입니다. 이게 한 4개월도 안 된 거예요. 270만 명. 근데 지난 3년간 총 가입자가 15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3년간 했던 사람보다 올해 4개월 동안 신규로 가입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서 야 이게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규제하려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9월달 은성수 위원장 말에 나왔던 9월에 그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얘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이른바 특금법, FIU법, 자금세탁법이라고 이른바 불리는 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올해 9월. 예. 네. 이 법이 뭐냐면요. 그 자금세탁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 규제. 말이 좀 어렵죠. 복잡하네. 그러니까 뭐 마약 자금, 테러 자금, 뭐 자금세탁 뭐 이런 거 방지하는 법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느낌이 별로 안 나잖아요. 네. 우리가 언제 관련 없지. 테러 자금, 마약 자금, 자금세탁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오히려 선진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좀 이렇게 과격한 국가들 이런 데랑 좀 관련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FIU라고 불리는 데인데 여기가 은행에서 보기에 좀 야 이 자금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FIU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뭘 해서 만든 그런 제도가 아니고 해외에서 혹시라도 우리나라를 거쳐갈 수 있는 테러 자금이나 마약 자금, 자금 세탁 관련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거는 국제 공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자금 세탁을 방지해야지라고 해서 만든 법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하자 그래서 그냥 해외에서 정해주는 거를 공조하는 차원에서 만든 법입니다. 인터폴이네, 이름이 인터폴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고 FATF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권고안을 냈어요. 2018년 전에, 2018년에. 그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2020년 6월까지 이 관련해서 가상자산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라라고 권고를 냈습니다. 2018년에. 네. 그리고 2018년에 그래서 국회에서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 국회에서 2019년 10월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네. 그때 국회에서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러니까 이게 뭐 가상자산 관련해서 워낙 논란이 많으니까 네.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이거를 논의하지 않고 회피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20대 국회에서 안 되고 21대 국회가 되면서 그러니까 작년 3월에 통과가 됐어요, 법이. 그러니까 작년 3월에 법이 통과가 되면서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2021년 9월까지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몰렸던 시점은 작년 3월 급등 이후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던 건 올해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서 그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등록을 시키려고 그랬던 거는 작년에 이미 법이 통과돼서 추진되고 있는 거고 그거는 FATF가 2020년 6월까지 정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것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인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늘어나서 정부가 정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특별한 스탠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외국에서 하는 정책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게 거예요. 그게 올 9월이라는 거예요? 그게 올해 9월이고 근데 그때 마침 이게 갑자기 그 가입자가 몰리는 시점하고 겹치다 보니까 야 이게 정부가 사람들 몰리고 가격이 오르니까 이거 뭘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다는 근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건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설령 국제적인 공조를 하더라도 예. 그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하는 거는 막 미친 듯이 가격이 오를 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시행령이 지난달에 시행이 돼가지고 네. 지난달부터 이거를 이제 신청을 받게 됐어요. 가상자산 그 거래 사업자는 신고를 받게 됐고 지금부터 신고를 해서 9월까지 신고를 맞춰야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예. 네. 그래서 금융당국의 수장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빨리빨리 이게 신고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아,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신문 본 사람들은 아 이거 다 불법이니까 이거 다 치워버릴란다. 때려잡으려고 그런 그냥. 뉘앙스가 그렇게들 많이 그러니까 얘기해요. 이게 뭐 어감에 따라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금융당국의 수장이 특별히 뭘 더 한 게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동안의 스케줄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고 그 말에서도 아니 9월 달까지 미신고 사이트가 폐쇄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신고를 못 할 것 같은 사이트에서는 거래를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 원인이에요. 당연한 얘기네. 예, 근데 이게 뭐 그 이번에 보궐선거라든지 2030이라든지 거래액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또 자, 저 꼰대들이 또 뭐 규제해갖고 우리 뭣도 못하게 하려 그런다. 여기 정치인들이 가서 야 니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왜 2030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 이런 식의 분위기가 가는 게 오히려 지금의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도 정책의 스탠스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정책의 스탠스를 오히려 조금 왜곡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 달 동안 가상자산 사업가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신고를 한 거래 사업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니요? 아직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신고를 하겠죠, 신고를 할 땐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실명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네. 이게 자금 세탁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명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근데 지금 실명을 확인을 하려면은 거래 사이트가 직접 실명 사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실명 거래를 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사이트는 네 군데가 있어요. 뭐 네. 빗썸 코빗, 코인원, 그 업비트 이렇게 네 군데인데 이것도 농협, K뱅크, 신한은행 이 세 군데가 이 네 군데를 받아주고 있어요. 예. 실명 확인 관련해서는. 예. 그래서 여러 가상 자산 거래 사이트들이 네. 그 은행에다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명 확인 해달라고. 근데 이 부분이 정부에서는 아무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한테 이 책임을 다 넘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안 받아줍니다, 이걸. 아, 나중에 문제 될까 봐? 예. 그러니까 거기서 실명관계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안 받아주고 있어서 야 과연 4대 거래소 말고 거래 사이트 말고 딴 데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공동인증서 뭐 이런 걸로 실명확인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걸 해줄 수 있는 건 은행에서 실명확인 계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결 계좌? 예, 연결 계좌.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그 저기 그 벌꿀 계좌인가? 뭐
벌집계좌. 벌집계좌. 예. 예. 법인 계좌에다가 쪼개서 쓰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 그거는 실명 확인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하나 걸리는 게 있고. 네네. 그리고 이게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제 실명 계좌를 발급받으면 사업이 인정을 받으려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뭔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 ISMS라고 불리는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 받은 곳이 지금 한 6곳에다가 거래 안 되는 거 한 군데에서 한 7곳 정도밖에 안 돼요. 거래소가? 거래 사이트가, 예. 네. 그러면 200여 개 중에 올해 9월까지 이거를 다 갖출 수 있는 사업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정말 그 나머지 사이트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트코인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스탠스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과 무관하게 자기가 어느 사이트에서 거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미 거기에 규모가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정부도 야 진짜 아무데도 안 돼. 막 윤성순 위원장 말대로 이걸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거나 그럴지는 못할 걸로 보여요. 근데 그 200여 개 사업자가 그럼 다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거래소가 200개나 돼요? 예. 아, 딱 맞네. 원래 고리 뜯는 쪽이 돈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을 보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ICO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래소를 해서 돈을 그렇죠.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저거 너무 많이 해요. 시세 조종하고 리딩. 이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 전에 뭐. 저기 보니까 어디 뭐 이렇게 SNS 같은데 모여서 저거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 우리 한번 이거 해봅시다. 고 해가지고 이렇게 쫙 올리는 다 같이 사서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폐쇄적인 SNS에서 그걸 모여서 하시는 분이 그 뉴스에 보도된 거 보니까 2만 8천 명이 모여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면 2만 8천 명이 동시에 사면은 어지간한 알트코인 같은 건 충분히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불편하겠지. 예, 그러면은 나머지 그 올라간 걸 보고서 달라드는 사람들은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 2만 8천 명의 그 시세 조종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냐? 왜 꼭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이거 해봅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충분히 미리선 추매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같이 올린다는 것이 우리가 동지애를 느끼고 다 같이 뭐라 해서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 투자 시장에 그런 같은 편은 없습니다. 심지어 거의 목숨 걸고 하는 작전 세력들도 제가 만나보면은 언제든 누구든 빠져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뒤통수 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기꾼 얘기를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 사기꾼 얘기가 누구냐면 자기랑 같이 작전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파트너 나도 사기꾼이고 나의 파트너도 사기꾼인데 그 파트너 얘기를 어떻게 믿냐 이게 이게 자산시장에서 시세조종과 관련해서는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만 이런 거래들의 시세조종성 주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래소 시스템적으로 막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조사 그리고 검찰 수사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시세조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발행 시장에서의 어떤 규제가 없는 부분들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 그냥 우리끼리 거래하는 사람들 시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뭐 이게 내가 그 리딩방이라든지 아니면 으시아 몇 명이 으시아에서 좀 돈을 좀 벌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 불투명한 자금 관련해서는 그 김치 프리미엄 얘기들을 많이 해요. 김프로님 말고 난 김프가 엄청 비싸졌다 그래서 내 얘기인 줄 알았더니 김치더구만. 이게 한국은 비트코인 거래는 되게 많이 하는데 채굴을 거의 안 해요. 채굴은 거의 뭐 미국 저 중국에서 거의 다 하는데 러시아 뭐들 많이 하죠. 네, 중국이 65%를 채굴하고 있고 와. 미국이 7%, 러시아 7%, 한국은 0.5% 미만이라 안 잡힙니다 통계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 공급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요, 요거를 살려는 수요는 전체 시장의 한 6.5% 정도를 차지하면서 세계 2위 시장입니다. 2위예요? 예. 중국보다 더 커요 우리가? 중국은 금지돼 있습니다. 아, 채굴은 하되 이런 거래가 금지돼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금지가 돼서 이제 거기 역외로 또 따로 거래하고 뭐 그렇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시장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살려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채굴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만 보면은 그 공급 쇼티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보통 이렇게 되면 차익 거래를 하잖아요.
뭐 미국의 비트코인이 비싸고 싸고 우리나라 비트코인이 비싸면 한국 코인 팔자 미국 코인 사자 주문 넣어가지고 차익 거래를 하면서 맞춰지잖아요. 그렇죠. 같은 거니까 비트코인이라면. 예. 근데 이게 외국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미국으로 보내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내려 그러면 송금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차익 거래가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상 그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외화 송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 살래요라고 송금 목적을 기재를 하면 송금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그러니까 1인당 연간 5만 달러까지는 기재를 안 해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방식으로 송금을 해서 움직이는 거라 차익 거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 높게 나타나는 건데 근데 이게 지난달 초에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중국의 송금액이 750조 원이 갔어요. 일주일 만에. 50조 원? 예, 그러니까 이달 초에. 이달 초에 750조 원. 아, 7,270만 달러 맞죠? 750조. 750조는 아니죠. 750조 원 얼마? 750억 원이다. 750억 원. 아, 깜짝 놀랐네. 아, 예, 저희가 숫자를 잘못 계산했어요. 750억 원. 예. 그러니까 지난 3월 그러니까 네. 3월간 그러니까 올해 3월까지 전체 송금액이 950만 달러였는데 이달 초에 일주일 만에 7,270만 달러 8배가 넘는 송금액이 발생을 네네네. 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그 비트코인 송금이다라는 감이 온 거예요, 다들. 왜? 왜?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팔면은 되게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중국인들의 해외 송금. 중국인들이 환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데 중국을 경유해서 해외 송금액으로 가상자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들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한번 났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FATF가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잡아달라라는 것이 그 특금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제 금융 당국에서 야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은 국제적으로 우리가 그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걸 못 하고 있는 것이 되고 거기에 대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 여기에 포커스가 돼 있고 요거를 하는 거지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은성수 위원장 발언도 기사화가 됐대죠.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만들어져서 뭐 1리디어리움 270만 원에 판매가 됐답니다. 뭐 희화화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세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세금 그러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금하고 아까 특금법 이거밖에 없는데 그 세금 특금법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시기 전에 혹시 뭐 취재하거나 이렇게 쭉 판단하시기 보시기에 비트코인은 혹은 뭐 이 암호화폐는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돈이 그냥 사람들이 많이 오른다니까 막 몰려갖고 그냥 많이 이렇게 그냥 오른 거예요? 아니면 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최근에 판단이 좀 혹시 되세요? 원래 자산 가격을 올리는 건 돈이 몰리면 자산 가격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돈은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보통은.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이면 네.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그 자산의 가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논리를 만들고 사용처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이 진짜 그 비트코인을 되게 많이 사서 이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파는 테슬라 차를 그걸로 팔아버리면 돼요. 그럼 거기에 사용 가치가 생기죠. 뭐 내가 팔겠다는데 내가 내 테슬라 차를 내 모델 3를 비트코인을 받고 팔겠다고 사용 가치를 부여를 해주면 그 자산은 자연스럽게 사용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뭐 내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내 비즈니스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사용 가치가 생겨요. 네. 근데 그런 거대한 플레이어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사용 가치를 만들어낼 것처럼 비춰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분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얘기하지만 나머지 알트코인 관련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은 알트코인 같은 블록체인을 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띄우게 되면은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백서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코인을 ICO를 하거든요. 코인을 팔죠, 일종의. 네. 코인 IPO 같은 거죠. 주식시장의 IPO. 그러면은 그 코인을 가지고 운영이 되면서 그때 코인으로 만든 자금을 가지고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그 가상 자산 시장의 운영 원리예요.
근데 지금까지 2008년에 처음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지금 한 10, 한 2, 3년이 지난 동안 블록체인을 통해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시행이 되고 ICO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가 진짜 있냐? 지금까지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세금 얘기 원래 그 뒤에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 얘기 좀 의미가 있는 얘기도 몇 가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보다 네. 어떤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실제로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더리움 재단을 만든 부테린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뭔가 거래를 하고 막 이런 거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 거래를 하는 경쟁사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 비해 블록체인을 하면은 100만 배가 비싸다. 똑같은 거래를 수행을 할 때 이거는 부테린이 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한 얘기가 야 이거는 너무 비용이 비싸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암호화폐 투기밖에 없는 것 같다. 아, 그 당사자가 얘기했다고? 당사자가. 그러니까 부테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네. 여기에 수수료를 낮춰야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수수료인 코인 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스템을 잘 만들었고 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투기적인 시장이 되면서 자기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아마존 웹 서비스인 경쟁사에 비해서 100만 배가 비싸져 버렸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가치는 그 가치를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한 사람들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작품이 785억 원에 팔렸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했죠. 네네네네네. 그러면서 야 이게 그 NFT라는 게 일종의 한 개짜리 코인이거든요. 코인 한 개 있는 건데 대체가 불가능한 코인에 얼마를 낼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야 거 봐라 785억 원짜리도 나왔다 라는 것 때문에 야 이게 뭔가 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받았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 NFT 작품을 누가 샀는지를 보면은 싱가포르에 있는 그 NFT 업체가 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기가 NFT를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NFT를 비싸게 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NFT가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자기들도 NFT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NFT의 가치가 이 정도가 된다면 내가 하고 있는 NFT 사업도 가치가 이만큼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 외환 증거금 업체인 오완다 이름이 어려워서 그냥 써 있는 대로 읽어드리면은 외환 증거 업체인 오완다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 마켓 애널리스트는 가상 자산에 의해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가상 자산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아트에 자금을 밀어넣고 있다. 그 자산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스스로 그 자산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네네네. 자전했다는 얘기네. 자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코인 시장이 뭐 불법은 아니에요. 이게 코인이 불법이라고 할 여지도 없잖아요. 법이 아예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그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탈중앙화된 서비스의 어떤 그 철학이라든지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경쟁 상대는 결국은 중앙화된 서비스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중앙화된 서비스라는 건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화폐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럼 이거보다 탈중앙화된 서비스가 더 가치를 가지려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해킹이 돼가지고 전체에 있는 데이터를 다 뺏긴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미국이란 나라가 망해서 달러의 가치가 완전히 다 훼손이 된다거나 이런 나라에서는 탈중앙화된 서비스가 가치를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경쟁 상대를 봤을 때 얼마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좀 의심스럽다는 거고 선진국에서는. 근데 뭐 정말 망해가는 나라 정말 그 정치가 너무너무 불안해서 네, 그 네. 나라의 가치를 믿을 수 없는 나라에서는 그 나라 국민들은 이미 자국 화폐를 안 써요. 대부분 달러를 써요. 그렇죠. 자국 화폐를 못 믿기 때문에. 그런 나라라면 그 나라 화폐보다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안정적일 거예요. 거긴 뭐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화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은 어쨌든 남아있기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북한 같이 갑자기 우리가 뭐 우리 화폐 바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책 펴는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정말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로서 가치를 가질 때 이 경쟁 상대인 중앙화된 서비스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를 보면서 접근을 하면은 생각보다 그 본질적으로는 조금 회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세금 얘기도 그냥 짧게 드리면은 짧게만 짧게요. 뭐 1, 네. 2분 안에 드릴게요. 세금도 이게 국제 회계 기준이 그 2019년에 이거는 그러니까 가상 자산은 금융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2019년 6월에 국제 회계 기준에서. 아. 네.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금융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으니까 뭐 재고 자산이나 아니요 재고 자산이나 무형 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구나 기타 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구나 해서 작년에 특금법이 통과가 되면서 당시 세법 개정안에 아 그러면은 이게 그 재고 자산이나 무형 자산 같은 기타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기타 자산에 따른 거기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했던 거고 아 그래요 그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2022년부터 세금을 내게 된 겁니다. 지금 뭐 야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이 많다더라라고 해서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고 2019년에 국제 회계 기준이 얘를 금융 자산으로 볼 수 없다. 2022년부터 세금 낸다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리고 2023년부터 주식에 대한 세금이 분류되고 2022년부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주식은 어떤 기업의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특혜를 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그 저기를 빼주는 거고 수익의 5천만 원까지 암호화폐 암호 가상 자산은 그런 거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자산과 마찬가지로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정책의 스탠스하고 자신의 이 정책의 스탠스가 정부가 야 정부가 우리를 죽일라 그러니까 이게 빠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적합한 방식은 아니에요. 정책의 스탠스는 정책의 스탠스대로 가고 있는 거고 네.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냥 그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하게 보시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설사 자기가 그걸로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보는 게 약간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권순우 기자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좀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금융 당국에서 어떤 걸 어떤 방향성을 잡고 이거 뭐 이건 투기 자산이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릴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걸 다 뒤집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적도 없단 얘기죠. 그렇죠. 신고해라. 왜 신고 안 하니? 신고 안 하니 그 기한이 9월이니까 그때까지 안 하면 폐쇄다. 그 얘기한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것도 금융당국의 의지보다는 FATF라는 국제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해야 될 일이니까 하고 있는 거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별 이쪽 방향성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예. 물론 정부 관료들의 개인적인 마음에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라는 게 있죠. 뉘앙스. 예. 근데 그거를 정책에 반영해서 한 건 아직까지 없어요. 뉘앙스는 뉘앙스 뿐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코인 관련해서 그 정도로 오늘 예,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뜨거운 머니투데이 방송에 오늘도 분위기 안 좋은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할 얘기 했다고 다 되겠는데.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요즘에 하고 계신 채널 잘 되고 계십니까? 발지강 경제를 3프로 와서 얘기할 때만 구독자가 늘어난 것 같아서 매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나올래요, 그러면? 네, 발지강 경제 유튜브에서 하고 계시죠? 예. 네, 저랑 함께 해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는 염승원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포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